옛날 만났던 20명이 여자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잘 잔다. 갑시다. 오늘 날씨가 춥고 좋구만. 안녕. 애비야? 어? 안에 새끼 벌써 낳겠지? 가슴이 이렇게 떨어져 놨는데. 낳았나? 아, 불쌍하다. 먹고 싶은가 봐. 줄 거 줄 데 없어. 키우는 아빠. 왔어? 공부하고 왔어? 아빠 지금 오지 마요. 아빠 그래. 그런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발. 아빠 그럼 지금도 오세요. 그럼 집에 가. 아니면 은행에서 돈 바꿔야 돼요. 왜 전화해? 전화해. 응. 가자. 오늘은 유명한 브로드웨이 거리에 왔네요. 어, 힘, 힘. 센 우리 아빠. 안녕하세요. 거기 앉으세요. 조심해. 안녕하세요. 일단 뭐 차 한잔 시킬까? 그래요. 그 차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밥 먹으려고 했어요. 아 여기 처음이에요. 여기요? 네. 한국 사람이 아직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여기. 이런 거 먹을래? 그래요. 응? 이거 얼마나 좋아? 아이고, 아이 감사합니다. 아, 옷. 결혼식 가가지고 그때 놓고 와. 아이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찾았어요? 어떤 옷인데? 혜민이 이 놓 이 그때 놓고 가가지고. 비싸. 이제 버려가지고. 너 비싼 잠바 입지 말지. 알아들었어? 알아내고. 예? 네? 네, 그래요? 네, 셋째가 셋째요? 네. 어? 8개월 됐대, 아기가. 아, 그래요? 아, 난 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때는 아기 있어가지고 못 온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랬구나. 아이고. 얘, 얘랑 친구하면 되겠네. 나중에 크면. 네, 맞아요. 그죠? 허! 달처럼, 달처럼 생겼어요. 어, 이쁘게 생겼다. 근데 혜선이가 더 예쁘지 혜민이랑. 아 근데 우리는 아들처럼 생기는데. 혜민이하고 비교하니까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그러게요.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엄마 닮아가지고 여기가 내가 좀 뜻깊은 지역 장소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처음으로 우즈베크 왔을 때 그 이 전 사장님 하시기 전에 네네. 또 다른 사장님 계셨는데 내가 처음으로 여기서 맞선을 봤었어요. 네. 그때 괜찮아. 괜찮아? 결혼하기 전인데 뭐. 어, 근데 아니 뭐 그렇게 아무 일은 없었지.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맞선을 봤었어. 저기 끝에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와가지고 다시 기억이 나. 그때 한 20명 만났었죠. 그때. 많이 만났다. 부럽다. 나 모르는 거 아니, 뭘 얘기 처음 들으네. 근데 그때 왔을 때 제가 안 됐어요. 좋은 왜요? 여자들이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깔끔하게 접고 그냥 한국 갔어요. 한국 가고 두 번째로 왔을 때 그때 이제 로비아를 만난 거죠. 야 너무했다. 왜? 20명이 만났어? 아니 20명 근데 20명인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근데 그때 소개했던 사람이 약간 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결혼할 수 있는 자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여자를 막 데리고 와서 얼굴마당. 어, 얼굴마당들이었어.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여자는 몇 명이 안 됐어요. 좀 사기 당할 뻔 했었지. 네.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나? 사실 그래서 그 뒤로 그래. 그래서 내가 안 왔었어. 그렇지, 눈앞에서. 아, 그 여자, 그 여자 괜찮았었는데. 아, 이 여자 아깝다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뭐가 아까워. 로비 만났는데. 다행이지. 만약에 딱 왔는데 오빠가 옛날 여자친구 만났어. 어디서? 나랑 앉아있잖아. 옆에서 여자친구가 딱 왔어. 어떤 마음이 들까? 좀 뜨끔하겠지, 마음이. 뜨끔하긴 하겠지만은 어. 근데 당황하지 않고 어. 오히려 당당하게 어, 야, 오랜만이다 야. 그래, 그래 잘 지내고 어, 와이프야 인사해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어. 하지, 당당하게 하지. 괜히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설레지 않아? 아이, 안 되지. 저 맛있게 생겼어. 매운 냄새가 확 나. 그래요? 어. 맛있다. 별로 안 매워, 회사. 그래도 한국 사람한테 입에 맞는 거 딱딱 알려주더래. 감사했구나. 몰랐어? 아닌 줄 알았어. 나도. 대사님 먹지 마. 나도. 대사님 먹지 마. 나도. 이게 소스만 있으면 더 좋겠다. 소스? 한번 보라고 했어. 찍어 먹는 소스 없는 게 좀 아쉽다. 버터를 구웠다. 버터에는 술 난다. 따끈따끈한 게 좋아. 빵 있어야지 먹지. 어, 타박스가 좋다. 오. 역시 이거는 이거라. 그래, 타박스코가 있으면 더 맛있지. 와, 나 우즈벡 식당에서 타박스코 나오는데 두 번째로 봤나? 사장님은 한국 사람이잖아. 나는 많이 봤는데. 뭘 많이 봐? 그건 우즈벡 소스지. 이놈아. 호텔 가서도 내가 쭈꾸락 쓴다. 그래? 호텔 불편해. 맞아. 근데 스테이크 먹으면서 젓가락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응? 아니, 이거 샐러드 먹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어디 갔어? 응? 응? 맛있어. 아니, 혜선이도 잘 먹어가지고. 맛있어? 괜찮아. 먹자. 케이크 나왔어. 엄마 핸드폰 줘봐. 사장님 맛있게 아이고,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생일도 데리고 와.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오지 말고. 치즈케이크 맛있지? 다시 백호빔차로. 감사합니다. 다시. 축구 선수 만들 거야 엄마가.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 가게 되시러. 왜요? 어? 힘들지. 쉬고 싶고. 근데 혜선이 열심히 해내는 모습 보니까 더 데리고 가고 싶지. 축구 선수 돼야지. 나봉! 혜민아! 혜민아! 안녕! 엄마, 내 친구 왔어요. 어, 걔네. 잘 왔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뚱! 축구에 왔어요. 맛있게 밥 먹었어요. 근데 아까 오빠는 옛날 만났던 20명의 여자를 만났다 했잖아요. 근데 나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컴퓨터에서 오빠 여자친구도 발견했고 응? 같이 찍는 사진도 발견했는데 뭐 여자들은 다 그런가 봐요. 아이, 상관없어 상관없어 하지만 조금 마음이 찔린다? 원래 여자도 그러잖아요. 아, 저랑 같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고 나서는 나중에 말 걸어요. 어, 20명이나 만났어? 어? 어땠어? 이뻤어? 그렇게 하면서.
나만 그런가? 아니면 다 모든 여자들 그래요, 그죠? 근데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각오는 오빠는 만약에 결혼했다, 결혼하고 이혼했다 하면서도 결혼할 수 있었고 또 애가 있었다, 애들 있다 하면 상관없을 것 같아. 지금만 그런가? 상관없다, 상관없다 하면서 이것도 또 계속 말하나? 요즘에 혜성이가 재밌었어요.